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환경 자동차라고 아시나요? 바로 수소차와 전기차인데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수소 자동차입니다. 물론 춘천 시민들에게도 좋은 소식도 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나라 수소차가 1998년도 처음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2013년도에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었고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 와, 그 뒤로 5년 후인 2018년도에는 제2세대 넥소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해서 출시했다는 사실. 자동차 내부의 수소 저장 탱크에서 나온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수소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료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서 생성한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오직 물만 배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비교해보면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주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남짓으로 짧고 주행거리도 전기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3단계에 걸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와 가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수소전기차 10만 대가 하루 2시간을 달릴 경우 서울시 인구 86%가 1시간 동안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충전소가 정말 부족한 것도 아시죠?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수소 자동차 주인분들도 충전을 하기 위해 왕복 100km가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월 달에 드디어 춘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는데요. 국토부가 약 한 달간 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꼼꼼하게 평가해 선정된 결과라 더 기쁩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거점에서 대용량 수소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해 활용성을 높이고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체계 모델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소버스 충전소를 비롯한 각종 편의, 부대시설, 주차장이 있으며 수소를 이용한 시티투어버스와 공유형 수소택시, 홍보관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형 그린 뉴딜의 일환인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은 지난 8월부터 강원도 춘천시와 공조를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하네요. 합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만든다고 하니 어서 빨리 완공됐으면 하네요. 춘천시청 담당 주무관도 저희 시프렌즈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고선종 주무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춘천 고속도로 휴게소는 올해 1월 26일날 이제 운전이 상용화 시작이 됐고 화물차 춘천 화물차 공용 차고지는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충전소는 자동차 충전 노즐이 하나 설치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 설치가 되고 나서 버스 충전용 노즐도 하나 더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시내 구간에 하나 수소 충전소가 증설이 또 추가로 구축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예. 22년이면은 내년이네요? 올해 이제 부지 선정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예산이 이제 국비로 내려왔고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되는 건데 이게 시기가 잘 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올해 이제 춘천시가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춘천시 수소차 보급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대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추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소차가 우리가 2019년도부터 보급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소차가 2019년도에 104대를 보급했고, 104대를 보급했고, 2020년에 300대를 보급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400대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거고, 올해 600대가 보급 목표예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340대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낼 예정이고, 이제 또 예산이 또 내려오면 나머지 250대에 대해서 추가로 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작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춘천에 오래 거주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수소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나 뭐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뭐 체납, 지방세 체납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원 금액이 얼마에 주는 거죠? 수소차는 지금 현재 넥소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당 3,7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춘천시가 총 350대를 한 대당 3,750만 원을 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춘천시가 환경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나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저희 C프렌즈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